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5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2526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배당이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 건물에 이제 임차 보증금을 갖고 있는 임차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는 누구냐면 이제 이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한 업체의 하도급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이제 건설사를 선정해 두고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그 건설사가 이제 뭐 전기공사는 이 사람한테, 그다음에 뭐 배관은 이 사람한테,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그 하도급을 주죠. 그 하도급들이 이제 피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고와 피고는 모두 다이 건물주의 이제 채권자들인데 서로 돈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고가 자기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배당 이의를 하게 된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제 임차인인 원고들은 이 주식회사 홍익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물주였죠. 홍익이라는 회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항종합건설이 홍익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를 받고 이 중에 이제 일부 공사들을 조금씩 떼가지고 피고들한테 이제 여러 명 나눠줬죠. 이 부항종합건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17억 8천만 원의 대금을 이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피고들도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인 홍익이 피고들 하도급인들하고 그다음에 부항건설이라는 게 대해서 17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제 근저당 설정된 상태에서 부동산 경매가 이제 들어갑니다. 경매가 들어가고 원고들은 가압류 채권자로서 집행 채권자로 들어가고 피고들은 아까 말한 그 저당권에 의해서 배당을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집행법원은 피고들에게 저당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저당권자들에게 먼저 배당하고 원고들은 돈을 못 받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원고들이 이 임차인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똑같은 채권자들인데 홍익하고 이 피고들에 대해서만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것은 사행위로서 무효다. 따라서 이 사행위로서 배당금을 돌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배당이의소에서 소를 제기한 겁니다. 대법원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하도급인,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피고들은 이제 그 하청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민법 제666조에 의해서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경우에 그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급인, 도급인의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666조에서 한 거는 이 건설한 그 실제 일을 한 사람의 노력이나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뭐 전기공사하면 전기를 다 붙여주고 배관하면 배관을 갖다 주고 사람도 쓰고 다 했는데 그러면서 건물의 가치가 증대했기 때문에 그 가치의 증대한 만큼은 이거는 다른 채권자보다는 우선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당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민법 제666조에 의해서 공사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서 청구하는 근저당권 설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회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저당권을 해준 거는 사회형이 아니고 적법하다. 따라서 이 저당권에 대해서 원고 임차 보증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것도 적법하다. 그래서 결국은 원고들이 이제 패소하는 거죠. 이 지금 원칙적으로는 이 원고들의 채무자는 누구냐면 부안검 그러니까 그 채무자는 홍익이죠. 홍익이고 이 부안이 이제 수급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뭐 공동 저당권자로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공사는 부안이 한게 아니죠. 피고들이 한 건데, 그 들어간 거는 어쨌든 660조의 취지에 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뭐 별도로 뭐 우효를 할수 없다. 결국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저당권 자체는 사행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부안이 같이 공동 저당권으로 들어가 있어도 사행이 아니다. 결국 원고가 패소하게 된 겁니다. 이제 결국 통상적으로 아까 말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에 한 명한테 저당권 설정하는 건 사행위로서 효력이 없고 이제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법률에 의해 저당권 설정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행위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딱 이사하는 민법 제666조이지만 다른 법령에서 저당권 철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면 그런 사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이 통상 이제 채권자 취소권에서 사행위가 인정될 경우는 악의가 추정되고요. 악의가 추정되면 사실 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행위 취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행위 취소 소송뿐만 아니라 이런 배당 이의소에서도 사행위 부분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 판례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아파트 대지권 미등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5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3096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대지권 지분 이전 등기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는 분양 건설사가 그 분양했던 이제 분양회사가 되겠죠. 이제 아파트는 등기율을 떼보면 전유 부분이 있습니다. 전유 부분이라는 거는 이제 아파트로 보면 뭐 201호, 301호, 여기에서 뭐 85제곱미터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 게 전유 부분이고요. 그 전유 부분의 그 이제 건물이 통상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이 대지권을 이제 그 등기부를 보면 전유 부분, 대지권 부분이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유권, 대지권이 얼마인지, 그리고 전체 만평 중에 만 분의 3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게 지분인데,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전유 부분 등기만 돼 있으면 대지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대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철거 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이 분양자들이 분양대금 다 납부했는데 전유 부분의 등기는 받았는데 대지권은 못 받은 상태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는 이제 그 예원건설, 다림, 그다음에 슬기솔 이세 업체가 이제 분양 시공을 했습니다. LH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해가지고 아파트를 시공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매수 지분은 뭐 예원이 0.6, 그다음에 다림이 0.2, 슬기솔이 뭐 0.2, 요 정도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원고들은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대약 대금을 막 납부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약 다 납부해서 전유 부분은 다 이전을 받았습니다. 2010년 7월 30일 날. 문제는 이 대지에 관한 그 권리가 아직 이전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언제 됐냐면 LH 공사가 이제 보통 이제 토지에 관해서 전체를 다뭐그뭐그 그러니까 택지 조성을 다 끝낸 상태에서 2012년 8월 31일 날 대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12월 30일 날, 그러니까 두달 뒤에 다림과 슬기솔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근데 예원을 이전 등기 안 해줬죠. 안 해준 이유는 아마 예원건설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안 해줬기 때문에 원고들은 이제 피고들을 상대로 대지권 이전 등기 지연에다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원이 이제 이전 등기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전체 등기가 안온 상태에서 원고들한테 이제 등기를 안 해준 거죠. 안 해주니까 이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다림, 슬기솔, 예원을 상대로 대지권 이전 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 계약상에는 이그 지분권, 그러니까 전유 부분의 그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언제까지 받아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언제 줘야 된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심지어는 대지권 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기가 언제 있는지도 계약상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심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대지권 이전에 그러니까 대지권 지분을 이전해주는 시기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이다. 이렇게 본 거죠.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되면 청구한 때로부터 손해 그 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자를 이제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수분양자들,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의 전유 부분의 이전 등기 의무는 분양회사가 이전 등기 이행 의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분양회사는 이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분양회사의 등기 이전 의무가 적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히 분양회사는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채무, 등기를 해줘야 할 채무는 이행기를 정함이 없는 채무가 아니라
불확정 기한인 채무라고 본 겁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이행기를 정합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가 청구를 해야 이행 지체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불확정 기한인 채무는 객관적인 기한이 도래했다고 본 시점부터 이행 지체 책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으로 이행기가 언제 도래했느냐, 수분양자,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 받는 데 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때, 이때는 그 확정, 그러니까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2012년 12월 30일 날, 언제냐? 슬기소로하고 다른 그 달임이 이전 등기를 받은 때, 그리고 예원이 이전 등기를 못 받은 날, 그날은 객관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재산권을 완전하게 행사하지 못한 그 손해가 다 인정된다라고 해서 대법원은 그 손해배상을 다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심은 이행기가 전혀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이제 안 인정을 안 해준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이 판례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행기를 정함이 없는 채무냐, 불확정 기한 채무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본 거고, 이 대법원은 불확정 기한 채무라고 본 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다시 설명드리면 이행기가 언제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이행 지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요거를 이제 그 책에서는 뭐 간단히 보지만 실무에서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판례는 그 실무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약 해석에 의해서 분양회사가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될 의무를 인정하고 그로 인한 손해까지 인정한 것이어서 그런 정도에서 이 판례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쌍방 규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5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5422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어음금 사건인데 이제 그러니까 원고는 상가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이 이제 있었는데 그걸 매수를 했고 피고는 그 분양권을 팔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통상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어음금 청구에 있어서는 어음 자체도 있지만 어음의 원인 채권에 관한 항변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전전 매매할 때는 원인 채권의 항변을 주장할 수가 없는데 당사자일 경우에는 어음금을 발행했던 근본적인 법률 관계에 관한 주장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매수인 매도인이기 때문에 그 주장을 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고가 패소했다가 지금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한번 내용 보시죠. 이 사건에 이제 상가 조합의 분양권을 지금 이제 원고가 매수를 했는데 이 상가 조합의 정관에는 분양권을 양도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분양권을 이제 피고로부터 사게 되는 거죠. 5,100만 원에 사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원고가 이제 그 분양권을 매수한 다음에 조합은 지위 이전에 간 모든 서류를 다 피고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상가 조합의 뭐 결의도 참교하고 뭐 이렇게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시공사에서 2009년 8월 31일 날 변경 공고를 하면서 지분 변경은 최초 계약일 2주 이후부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피고는 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 조합이 2012년 5월 30일 날 JYN 큐브라는 곳에다가 이 분양권을 일괄 매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괄 매도하니까 이제 분양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된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상가 지분 양도가 그러면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이행 불능이 됐느냐. 두 번째 조합의 전원 동의가 지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못 받았는데 이제는 못 받았는데 이게 조합 정관 변경 이거 불발이 피고의 규칙 사유냐 또는 원고는 서류에 관한 그 이전에 관한 서류를 모두 받았는데 그러면 원고가 혹시 이전 받았으면서도 그 후속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행 불능에 빠진 거냐
그리고 만약에 쌍방 귀천사에 없이 이행불이 됐다면 매매 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쭉 합니다.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최종적으로 상가 조합이 제이완 큐브에다가 수분양권을 일괄 매도했기 때문에 결국 원고와 피고의 그 분양권 매매 계약은 이행불이 됐다. 이행불이 됐다. 그러면 이행불이인 상태에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져보자. 첫째, 수분양을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는 피고죠. 피고는 매도인이었으니까. 근데 조합은 전원 동의가 안 됐다는 사정, 또는 정관 변경이 안 됐다는 사정은 피고의 규책사로 볼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고, 이것도 원심도 같았습니다. 둘째, 그 원고가 이전 서류를 모두 받았다면, 이건 원고가 의무를 이행 안 하는 동안 이행 분리된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는데, 원심은 그렇게 봤습니다. 원고가 서류 다 받았고 조합원처럼 활동도 했기 때문에 원고가 뭔가를 안 해서 이행불이 된 거다 라고 해서 그 매매대금도 반환도 안 해준 거죠. 인정 안 해준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아 원고가 받았다고 해서 수령치 된 거 아니다. 여전히 나머지 그 전원 동의라든지 이런 거는 피고 해줘야 됐었다. 근데 그런 거 안 해줬기 때문에 모두 이전 받은 건 그 채무가 다 완전 이행된 건 아니다. 그래서 수령제 차이 아니라고 본 거죠, 대법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둘 다의 규책 사유가 아니기라면 피고는 분양권 이전의 의무를 면하고 대금은 원고에게 반환해야 된다. 결국 원고가 5,1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 판결을 잘못했기 때문에 파기환송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채무가 이행불능됐다라는 것이 이제 먼저 판단돼야 되고, 이행불능인지 아닌지가 첫 번째. 그다음 이행불능됐다면 누구의 규책사유냐를 하나씩 따져봅니다. 피고 첫 번째, 피고의 규책사유냐 아니다. 그러면 원고가 수령을 지체한 거냐, 그러니까 다 받아놓고 뭘 안 해가지고 이행불능된 거냐, 여기에 대한 원심과 대법원은 바뀌었지만 이제 대법원은 수령죄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러면 쌍방 규책이 없다. 그렇다면 그냥 매매대금 돌려주고 끝내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결국 그 쌍방의 규책사유 없이 그 이행불능이 됐기 때문에 누구의 손해배상 책임도 아니고 부당이득으로서 5,100만 원 돌려주면 된다,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쌍방 규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그렇게 판례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 판례는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 특히 이행불능이 됐을 때 원고에게 책임질 거냐 피고에게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이런 계약 누구에게 책임질 거냐를 논리적인 순서로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판례여서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무에서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부 원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부 민사 네이버 본사 유리 외벽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33202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유리 건물의 외벽을 가진 그 건물의 주변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제 네이버 주식회사죠. 네이버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파기 환송된 사건인데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이제 그 네이버 본사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그 옆에 있는 이제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에는 동이 4개가 있었는데 그 4개 동 중에 A, D동의 사람들이 이제 원고가 됐습니다. 나머지 B, C는 바로 옆에 인접해 있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피고가 2010년 2월에 네이버 건물을 신축을 하는데 이 건물 옆이 전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A동은 해가 뜬 때부터 오전 내내 그 빛이 반사돼서 A동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D동은 오후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반사광이 이제 유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사광 유입 시간은 1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1조 방에, 그러니까 건물이 가려서 해가 안 보, 우리 집이 안 보이는 것도 손해배상 청구하거든요. 그때는 보통 4시간 정도, 이상 가려지면 이제 손해를 인정하고, 한두 시간 정도 가려지는 거는 1조 방에는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반사광에 의한 이제 의학적 연구 자료가,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사광이 태양광보다 특별해서 몸에 안 좋은가? 이건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여점은 이 아파트가 중심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 건물은 그리고 공법상 규제도 모두 준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자체가 네이버 그 건물 자체가
주상복합들이 쭉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 구역에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지금 네이버 본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태양 반사광에 의한 생활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느냐 아니냐. 요거는 올 초에 한번 부산에 있는 그 주상복합 건물의 옆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태양 반사광의 그 침해를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제 고 근데 그 사례에서는 반사광의 그 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히 그 유리가 반사를 엄청 잘하는 통상적인 유리보다 훨씬 반사를 잘하는 사안이었고 이 사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보시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주거 공간은 안전과 휴식을 취해야 될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시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빛의 유입은 불편함을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직사광이 7분의 1밖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직사광이 그 태양광 직사광보다 7분의 1 정도 약했습니다. 아까 부산에서 있었던 태양 반사광 사건은 굉장히 강한 빛이었는데, 요거는 그렇게 강한 빛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7분의 1을 하더라도, 반사광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아니라 반사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집안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각도의 변경으로 해서 주거의 본질적인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 그또 하나의 이제 대법원의 특징적으로 본 거는, 1조 방해는 해가 안 들어와서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해를 보려면 벽에 딱 붙어 있거나 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반사광은 불편한 그 빛이 집 안까지 들어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아파트 주민들은 뭐 거의 뭐 암막 커튼을 치고 막 이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1조 방해보다는 적극적인 침습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이 또 중요하다. 그리고 이 네이버 본사가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이 유리벽을 만들었는데, 빛반사 침해를 줄이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거는 반사광이나 유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한편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조망권, 청공권, 그러니까 하늘을 볼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 인공 조명이나 손해는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무에서는 이 태양 반사광, 그러니까 건물의 태양 반사광 침해와 건물이 섬으로서 인한 1조 방해의 차이를 이 판결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반사광은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오는 것도 침해가 될수 있다. 1조 방해는 4시간 이상 돼야 1조 방해 인정된다는 거, 이 차이가 있고 유사소송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인정을 했거든요. 침습 효과가 있고 반사 각도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유입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다만 이제 이런 소송들은 집단 소송으로 이제 보통 제기가 되는데 이 원고들을 모으는 게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변호사들은 요런 소송을 많이 하긴 어려운데 어쨌든 태양 반사광에 의한 판례가 두 번째로 나온 거여서 한번 보시고 뭐 관심 있게 어떤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부 민사 명의신탁 횡령의 민사책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34007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별 5개짜리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한번 내용 보시죠. 판례 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원고가 부동산 명의신탁한 사람이고 피고가 명의수탁자였습니다. 수탁자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근데 원고는 피고 이와 이제 명의신탁하기로 했습니다. 그 명의신탁을 해서 원고 부동산인데 피고한테 이제 명의신탁을 했죠. 그 피고 이의 처가 피고 일인데 이 피고 일 앞으로 그러니까 처 앞으로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의수탁은 남편하고 명의신탁 계약을 하고 남편의 그 부인 앞으로 이제 등기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 부인이 이제 이 남편이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립니다. 그 자기 이제 명의신탁 계약을 했는데 처분하죠. 그래서 이제 원고가 피고들을 이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는 무혐의 됐고 이제 그 남편은 이제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에 대한 횡령죄가 무죄 취지로 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죄 확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원심은 피고의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을 하고 그 처에 대해서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을 했는데, 이게 과연 횡령 무죄가 되는 대법원 전원, 그 대법원 판례의 변경에 따라서 민사 책임도 변경될 것이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횡령이 무죄가 되면 명의 수탁자가 처분해도 민사 책임도 지지 않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결국은 그 횡령에 관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횡령. 횡령죄. 그러니까 명의신탁 부동산 횡령이 됐을 때 형사 무죄, 그 민사는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이미 처분 시 형사상 횡령죄 아닌 건 맞다. 그건 오케이. 그러나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부담한다. 그리고 그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한 경우에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도 부담한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의 수탁자가 처분한 것도 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데, 더 나아가서 거기에 가담한 행위도 불법행위 책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도 불법행위 책임 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 별개이고 신탁자의 소유권은 보호되어야 된다. 여기서 지금 통상적으로 명의 신탁자가 처분을 할 때 가족한테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아는 지인한테 넘기도 이제는 횡령죄가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내가 다 먹을 수 있네? 하지만 민사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민사 책임은 그걸 알고, 그러니까 명의 신탁된 재산 부동산인가 알고 받은 그 상대방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걸 같이 알고 있어야만이 이제 나중에 이런 명의신탁의 부동산에 관한 처분 시에 형사로서는 이제 무죄지만 민사로는 둘 다를 묶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받기 위한 방책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뭐 압류, 뭐 부동산 가압류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명의신탁, 그러니까 명의신탁 처분 시 횡령 무죄다. 여기까지만 알면 반만 아는 거죠. 거기까지 알고 나아가서 이 판례처럼 민사상 책임은 진다. 그 민사상의 책임은 지고 더 나아가서 그거하고 가담한 사람의 공동 불법의 책임도 진다. 이 두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리예요. 형사 무죄, 민사 책임 진다, 가담한 사람의 공동 불법의 책임도 진다. 여기까지 다 알아야 명의신탁 부동산의 횡령에 관한 이미 처분 시의 법률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판례는 되게 중요하고 명의신탁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고 많이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채무부전제 소송의 지연이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7676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채무부전제 확인 소송이고요. 원고가 이제 채무자이고 피고가 이제 채권자죠. 채무자가 이제 책임 없다라고 해서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파기 자판된 사건인데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이제 원고는 이제 가해자입니다. 어떤 사건인지까지는 뭐 판례 공부에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제 원고는 가해자였고 피고가 피해자였는데 이 원고가 이제 피해자한테 412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줍니다. 줬는데 아마 공탁을 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아마 하여튼 줬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나는 이 돈 갖고 안 돼. 더 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채무 더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채무 부전제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412만 원이 손해의 전부고 그거 다 줬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 없다. 라고 했는데 원심은 이제 총 손해액이 1,4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1,000만 원 정도가 손해배상 채무가 남아있다라고 이제 판결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통상적인 소송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원심 인정을 하면서 지연 이자율에 이자율을 붙였는데, 이자율을 연 15%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뭐 판결 선고일 이후로부터는 연15% 이자를 이제 부쳐, 소청법상 2조를 붙인 거죠. 근데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소송 촉진법,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판결금 책, 이 당사자 사이에 이자율을 정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당연히 이자율이 없죠. 그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민사 법정 이자인 5% 이자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 이자에다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 청구 시에 판결에 의해서 선고할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아니면 뭐 전액 청구할 경우에는 소송 제기부터 하여튼 일정한 기간에 이행 청구 그뭐 하여튼 그 기간 전부터는 15%의 이자를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 이자는 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이유 있을 때 15%가 붙는다. 요게 이제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따라서 채권자가 이행 청구가 아닌 한게 아닌 채무자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이행 소청법상 15% 이자 붙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연 5%만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원심은 그걸 잘못됐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원심은 잘못됐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굳이 원심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할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냥 손해배상 청구한 그러니까 손해가해행위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5%쭉 갚을 때까지 5%만 하는 걸로 정리해서 그냥 파기자판 대법원이 스스로 주문까지 내서 끝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뭐 나는 돈다줄거다 줬는데 뭐 추가적으로 줄거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럴 경우에 이제 채권자가 나는 더 받을 거더 있다 그러면서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럴 때이 채무자가 이제 채권자가 그렇게 싸우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연 5%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그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받게 되면 반드시 반소를 제기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반소를 제기를 해서 승소한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뭐몇 프로 15%뭐 또는 뭐 이렇게 반소 제기일로부터 15% 하여튼 어느 그거는 이제 인용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쨌든 15%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통상적으로 금융 이자가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 이자도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15% 이자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따라서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피고로서 대응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소를 제기를 해서 지연자를 꼭 확보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가지고 나중에 의뢰인이 반소를 제기하는 데꼭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부 민사 명의신탁과 중간생략 등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3일이고요. 2018-280316 판결입니다. 판례연구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부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이고요. 원고는 명의신탁의 양수인입니다. 피고는 명의수탁인인데 피고가 상고했는데 파기환송됐죠.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이제 피고들은 72년 12월 22일,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죠. 그때 각 3분의 1씩 지분 등기를 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이제 피고 종중의 땅이었는데, 종중의 땅이었는데, 종중이 이제 2016년 1월 29일 날 피고 3명에 대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별로도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그걸 다 인정을 한 거죠. 이제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별론으로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피고 종중이 2017년 7월 1일 날 원고에게 이 땅을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나니까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은 이 사건의 그 이전 등기를 원고한테 해줍니다. 그 3분의 1씩 다 이전 등기 해줬죠. 근데 피고 1만 나는 이전 등기 해줄 수 없다. 이러면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 종중에 2018년 5월 16일 날 내가 너한테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원고에게 넘겼다고 해서 채권 양도 통지를 하고 피고일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피고일은 나는 뭐 네가 아무리 통지해도 나는 넘겨줄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원심은 원고에게 이거 넘겨주라 피고 넘겨주는 게 맞다라고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피고일은 종중에게 대해서는 무별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등기 이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나 취득시효에서 소유권이 취득했다 라고 해서 주장을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판결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거하고 별도로 그러면 피고가 종중한테는 등기 이전할 의무가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이 종중에게 양수받은 원고한테도 등기 이전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스가 있는 거죠. 원심은 등기 이전 해주라 이렇게 한 건데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원고 종중이 등기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관계였는데 원래는 종중한테 등기 이전을 한 상태에서 종중이 원고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종중의 등기를 생략하고 하는 등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는 중간 생략 등기의 청구는 반드시 3자 간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그동안 판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 중간 생략 등기는 할 수 없고 그 앞에 당사자한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결국은 피고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종중한테만 등기 이전 청구를 구할 수 있지 이 피고한테는 등기 이전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의시탁 해지로 인해서 이렇게 간 것도 결국 중간 생략 등기하고 똑같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사건은 명의시탁 해지를 해서 한 상태에서 등기 이전 청구권만 넘긴 상태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청구 기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이 사건은 이 판례는 명의시탁 해지할 경우에도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종전의 대법원 법리가 적용된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수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넘겨줄 수 없다. 그러면 수탁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넘겨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종전의 명의 수탁자가 이미 처분한 것도 횡령 안 됩니다. 횡령 안 되고 그 다음에 처분을 하면 민사책임? 민사책임은 인정이 됩니다. 제가 앞전에 그 8년 한번 설명드렸죠. 이 앞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명의 수탁자가 이미 처분해도 횡령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해서 민사책임은 지고, 그 처분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공동불법행위 진다.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피고는 부동산 시효 취득을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애초부터.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종중이 이전 받았, 판결문이 이미 있으니까 종중이 임의로 등기하면 됩니다. 그냥 판결문 들고 가서 등기소에 가서 나 이거 해달라고 하면 종중은 바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받은 상태에서 원고한테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판례는 좀 명의시탁과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저작권자의 MR 복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3일이고요. 2020-244-67이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음반 제작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는 작곡가면 가수인 이제 내 그 이 해당 노래 음원 그러니까 곡을 작곡한 사람이고 이제 노래도 부른 사람이죠. 어쨌든 이제 음반 제작자가 원심에서 져가지고 대법원 상고인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는 작곡가 겸 가수였습니다. 그 자기가 작곡한 노래도 불렀죠. 그리고 전속계약을 체결을 해서 원고가 음반을 제작을 했습니다. 음반 제작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있었는데 이 원고가 이 음원의 마스터 권리를 다른 사람에 모두 양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MR 파일은 양도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MR 파일은 그대로 갖고 있었고
그 나머지 이제 마스터 권리는 전부 다 다른 회사에 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피고가 전속 계약을 이제 해지를 합니다. 해지하고 뭐 끝났겠죠. 뭐 종료가 됐는지 어쨌든 잘 모르겠다. 어쨌든 사이가 안 좋았겠죠. 전속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원고의 지금 음반 제작자의 동의 없이 MR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가져간 겁니다. 근데 MR 파일은 노래랑 그다음에 연주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 녹음이 돼가지고 그것들을 나중에 합치면 이제 하나의 곡이 되는데 어쨌든 원본 파일인 거죠. 그러니까 녹음된 원본 파일 그거를 복사를 해서 가져간 겁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음악 그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 아닌 사람이 이제 이렇게 침해한 건데 음반 제작자의 그 파일을 이 곡을 작곡 한 사람 노래도 자기가 불렀죠. 연주도 자기도 했겠죠. 그 사람이 가져간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 요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음반 저작권자, 그러니까 작곡가가 자기 가수, 자기 노래, 자기 작곡한 곡, 그 노래의 그 파일을 복사한 것도 침해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음반 제작자의 저작 인적권, 그러니까 음반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는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그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MR 파일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로서의 그 저작 인적권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의 곡에 대한 저작 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적 권리다. 따라서 이 독립적 권리를 허락 없이 복제하는 것은 음반 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래 음악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똑같다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기서는 제작자의 원본 파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복사만 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하지만 복사를 해서 가져갈 때에도 복제권이라는 것은 음반 제작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침해해서 복제해 간 것도 침해 맞다. 원심은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너 MR 파일 그대로 갖고 있고 뭐 다른 손해가 없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손해 인정된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복제를 해가면 그 자체로 손해가 될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침해는 원심도 인정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저작 인적권의 침해, 음반 제작의 권리를 침해한 거 맞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작곡가이고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자가 갖고 있는 MR 파일을 복사해서 가는 거는 침해가 되고 손해배상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저작 재산권, 그러니까 작곡가, 가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저작 재산권하고 저작 인적권, 음반 제작자의 음반 그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에 관한, 그리고 그 MR 파일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MR 파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다 음반 제작자의 권리라는 거죠. 그 권리는 저작 인적권자가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 뭐, 이 원저작권자인 작곡가, 가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 녹음을 해서 그 MR 파일을 가지고 다시 음반을 내면 되는 거죠. 음반 제작자가 갖고 있는 MR 파일을 가지는 동의 없이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작곡가,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노래의 MR 파일을 복사한 거는 임재범의 그 음반 제작자의 권리 침해가 될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부 오문장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부 형사 헌법 불합치 결정 후 개정 법률 소급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5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13458 판결입니다. 판례 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에 관한 건데 검사가 상고했는데 이제 상고 기각됐죠. 이 판결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의자를 체포 당시에,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집에 들어가서 하는 피의자 수색은 가능하다. 그 사건에 대한, 그 건물이나 이런 거에 수색하는 거 가능하다. 라고 하는 그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는데, 그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거죠. 내용을 보시죠. 이제 구형사소송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때는 그 건물이나 이런
항공기 뭐 이런 거를 수사할 때 내에서는 그 수색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도 그 수색을 할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고 형사소법인데, 이 규정이 2018년 4월 26일 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걸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이게 개정이 되는데, 어떻게 개정되냐면, 이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1호의 단서에 뭐라고 놓냐면, 수색 영장을 발급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한다라고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런 사정이 없어도 체포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필요할 때, 이렇게 할 때는 수색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었는데, 그 헌재 결정에 따라서 이때도 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면 어떤 거냐면, 2013년 12월 20일 날 검사가 민노총 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습니다. 기각되고 나서 이제 실시간 위치 추적 같은 걸 계속하면서 체포 대상자들은 이제 사무실 주변에서 통화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21일날, 22일날 사무실 주변을 경찰 4천에서 5천 명이 쫙 둘러싸서 체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12년 22일, 그러니까 12월 22일날 09시경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들어가고, 그러면서 건재물을 수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그 사무실을 수색하는 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이제 있었는데, 그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20년 3월 달에 이제 개정이 시행이 됐는데, 이 사건 2013년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거 적용할 거냐 말 거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개정 형사소송법을 소급 적용할 거냐, 그 소급 적용에 대한 부칙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그 해석상 유연인 부분은 적용 중지 상태다. 나머지 규정은 적용되지만 그 외에 따르는 적용이 중지된다. 적용 중지된다. 그리고 소급 적용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행위에 대해서 입법자가 소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소급하지 않는 거죠. 요거는 옛날에 그 대법원 판례 그 입장하고 약간 다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은 단순 유연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단순 유연은 소급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은 잠정 중지되고 소급 적용은 입법자의 재량에 달렸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는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뭐 입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때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법, 그러니까 이 소송 중간에 형사소송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적용돼야 된다. 따라서 소급 적용이 없어도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고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라도 이제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종전에 아까 말처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단순 위헌으로 봤기 때문에 단순 위헌은 소급됩니다. 당연히 소급되는데, 이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적용 중지라고 이야기하고, 소급 적용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종전의 대법원 입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이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헌법 불합치 결정이 혹시라도 있는 경우에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셔가지고 의뢰인의 사건에 이게 적용이 될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부 5분 영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5일자 판례연구부 형사 부작위 범의 실행의 착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5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5529 판결입니다. 판례연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연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업무상 배임 미수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피고인이었습니다. 파기 환송된 사건이죠. 내용 한번 보시죠. 형법의 제18조에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해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위험 발생 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한 그 행위로 인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작위범에 관한 형사처벌의 규정이죠. 이제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도시개발조합의 환지 계획 수립 업무를 이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위임 계약 비슷하게 하여튼 이 업무는 이제 조합의 환지 계획 수립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이제 피고인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지 예정지가 차폐형, 그러니까 이제 그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가 양쪽이 나무로 이제 그러니까 도로가 있고 양쪽으로 교행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옆에 인도가 있고요. 인도 옆에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과 인도 사이에 수풀이 쭉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이거 차폐형으로 이제 되어 있다가 이 중에 이 나무들 사이에다가 도로로 나가는 길을 트게 된 겁니다. 양쪽에서 길을 트게 되면서 이제 개방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개방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도로가 원래는 숲 때문에 차가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의 토지 가치와 그 사이에 도로가 뚫으면서 이 중앙도로와 연결됨으로써 요 부근에 있는 건물의 가치는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환지 원래 계획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서 이 토지의 보상금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환지라는 거는 원래 토지 소유자가 이제, 1, 2, 3번 이렇게 딱 있는데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싹 밀어버리죠. 싹 밀어버리고 각각의 자기가 있는, 원래 갖고 있던 토지, 면적이 좁아도 가치가 큰게 있고, 면적이 넓어도 가치가 적은 게 있으니까 그 가치액에 따라서 새로 구획된 땅을 다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기의 그 원래 있던 토지와 비슷한 그 환지물을 받게 되거나 혹은 그보다 더 받게 되면 돈을 더 내야 되고 좀덜 받게 되면 돈을 오히려 받게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요 작업을 이제 피고인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피고인이 만약에 이렇게 개방형으로 받게 되면 환지되는 그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재감면 절차를 하지 않고 바로 퇴사해 버립니다. 퇴사를 하니까 이제 이 재감정이 안 오는 상태로 몇 년이 흐른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피고인이 자기 친인척 지인들을 요 개방형으로 받고 있는 이 인근에다가 엄청나게 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제 이익을 보게 된 찰나였는데 한 5년, 6년 정도 지났다가 이거를 조합 쪽에 후임자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재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실이 밝혀지니까 이 조합이 피고인을 배임 미수로, 그러니까 기수가 아닌 미수로 고소를 했는데 원심은 그래서 너 의도적으로 이거 재감정 안 했으니까 배임 미수 맞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부작위, 그러니까 피고인은 재감정 안 하고 간 것뿐이죠. 요거를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거에 관한 문제인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자기 의무, 그러니까 재감정 의무를 하지 않으면 원래 조합, 사무처리 임무를 부여한 사람, 조합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예견되어야 된다. 객관적으로 예견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구체적인 상황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재감정 절차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실행에 착수를 했다고 볼수 없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합의 임원이나 후임자가 그 재감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수 있었다. 그 실제로 나중에 발견해서 재감정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예결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실행 착수가 없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배임 미수가 안 된다고 본 거죠. 이 판례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경위를 통해서 이 사건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좀제 생각에는 좀 약간 대법원 판결이 좀 약간 수긍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는 사후적으로 발견되면서 이제 미수에 그친 건데, 굉장히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원심은 유죄를 했는데, 나중에 발견했다고 해서 지금 대법원은
충분히 알수 있다라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 문제를 자기 운명의 내용으로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작위범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는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의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행의 착수라는 게 미수의 경우에는 발견할 수 사실상 어려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대공기는 부작위범의 미수는 굉장히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 되면 결국은 미수가 됐단 말은 발생 안 했다는 거죠. 발생 안 했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발생할 예견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지니까요. 결국은 부작위범에 있어서 특히 미수, 부작위범의 미수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